오늘은 저의 YF 소나타 LPI 모델을 고객님께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울산에 계신 고객님께 보여드리려고 하고, 고객님께서 올해 LS430을 의뢰해 주셨는데, 조금 마음이 좀 현실적으로 바뀌셨는지 소나타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서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다고 해서 지금 움직입니다. 차는 저희 그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사무실로 가서 저들로 울산으로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2010년식 소나타 YF 디럭스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 73,000km 주행을 했고 뭐 사고는 없습니다. 뭐 도장 한두 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뭐 무난한 수준이고, 일단은 빨리 고객님한테 가야 되겠습니다. 저희 동네에 있는 자동 세차 기계인데요, 저번에 올렸던 거하고 좀 다릅니다. 아, 재밌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지금 타는 차는 아까 보셨던 소나타 LPI 모델입니다. 이 차는 이제 4차 엔진, LPI 2.0 리터 엔진, LPI 엔진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울산 가는 길이고요. 이 차는 그 LPI 모델 중에 가장 기본형 등급입니다. 기본형 등급이지만 오토라이트 컨트롤이 있고 열선은 없습니다. 열선은 없고 뭐 블루투스 오디오, 뭐 수동식 컨트롤, 봉조 장치 뭐 이런 것들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좀 필요한 그 스마트 옵션이라고 할까? 옵션들이 빠져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좀 지금 한 30분 정도 타고 오는데 좀 적응하니까, 뭐 스티어링도 이게 우레탄 스티어링이고 적응하니까 또 뭐 나쁘지 않습니다. 뭐 어차피 차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갖고 있는 사람 기본기 달리고 서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보면 히터, 에어컨, 뭐 라디오 뭐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충족이 된다면 오히려 옵션이 많으면서 컨디션이 좋지 않은 사람보다, 옵션은 비록 적지만 기본적인 컨디션인 뭐 엔진, 미션, 하체, 주행감 이런 컨디션이 좋은 차량이 만족도가 높은 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차는 주행거리가 지금 72,000km인데 72,800km를 주행했습니다. 뭐 무난한 주행성능, 그 다음에 무난한 연비, 그 다음에 비교적 안락한 승차감, 그 다음에 여유있는 공간, 그 다음에 경제성, 정비성 뭐 이런 부분에서 볼 때 현대자동차의 소나타 LPG 모델들은 구매가치가 기본적으로 높은 차량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스티어링 리모컨도 기본적으로는 아주 기본 기능들은 뭐 볼륨을 조절한다거나 끄고 켜고, 뭐 주파수를 변경한다거나 전화를 받고 끊고 블루투스 오디오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아주 기본적인 필수 기능들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하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조금 이제 차급도 그렇고 이제 LPG 모델이라서 그런지 조금 더 부각돼서 크게 느껴지는데, 이것은 조금 타이어 세팅을 조금 조용한 타이어로 셋업을 하면 해결이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들은 뭐 시트라든지 내장재라든지 철저하게 그냥 기본형 경제성을 추구하는 모델답습니다. 대신에 좀 밑쪽 뭐 심미적으로 조금 뭐 싸 보인다, 산티난다 뿐이지 기능적으로는 뭐 역시 큰 불만은 없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동수단, 이 차를 사는 고객들은 그래도 어떤 이동수단의 비중을 더 많이 두시고 차를 구매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아주 편안한 중형 세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부족하지 않습니다. LPG라고 해서 힘이 많이 딸린다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탈만합니다. 물론 체감적으로 살짝 이 차가 LPG차와 가솔린 차량의 출력이 구분은 됩니다. 체감으로 확실히 조금 이 토크감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은 확실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이 차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좀 결정적인 위의 요소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네, 아무튼 뭐 이렇게 고객님한테 찾아가서 차를 보여드리고 구매 결정을 쉽게 도와드리는 거, 이건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무덥고 한데 에어컨 아주 시원하게 잘 지금 에어컨을 쐬고 가고 있어서 차 안에서는 그렇게까지 더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밖에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더워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울산으로. 울산에 뭐 저번에 알페온 그때 딜리버리 해드렸는데 울산 그때 이후로 또 처음 가는데 또 가서 고객님 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울산 도착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예, 지금 고객님 자택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이드 브레이크가 좀 많이 늘어나 있어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엔진 오일도 한번 교환해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사고는 없고요. 그냥 무난하게 타기 아주 좋은 그런 차량입니다. 아, 덥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지금 고객님과 차량 등록 사업소에 왔습니다. 리턴을 낼 거고요. 하고 계시고, 제가 지금 너무 날씨가 더워가지고, 지금 아이스크림하고 음료수 하나 사가지고 또 차량용 사업소로 갑니다. 네, 방금 그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고객님과 방금 헤어졌고, 그래도 이렇게 좋은 거래를 할 수 있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뭐 제 기준에서는 상당히 구매 가치가 높은 좋은 차량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뭐 고객님의 또 소견과 또 눈높이에는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객님이 지출하시는 그런 차량의 가격대 무조건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차를 찾아드리고 연결시켜드리고 거래를 도와드리는 게 저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더운데 일단은 그래도 아이스크림 하나 먹었거든요. 힘내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버스를 한 코스 더 넘어왔습니다. 아니, 버스 정류장이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고 그 다음이 시외버스 터미널인데 내리고 나서 보니까 같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차 시간이 한 30분 남았거든요. 30분? 네, 그 정도 남았는데 밥을 뭘 먹어야 될지 고민입니다.